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앙적인 체험은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체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우리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박히면 자연히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철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상상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있어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들판의 아름다운 꽃길과 깊은 바닷속의 아름다운 물고기와 동물들과 하늘의 별과 인간 세계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그 창조 역사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신비로운 일은 또 신비로운 존재들은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절대로 설명이 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정말 고민하게 되죠. 사람들은 열심히 잘 살아가지만 살아갈 때는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 달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10년을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그것도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달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30년 후에 죽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죽음 이후의 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인가?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간을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실제로 사후 세계의 영혼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과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주의 저 끄트머리에 가만히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는 그런 우주적인 신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86편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야훼 하나님처럼 분노도 하시고 전쟁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또 용서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런데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 또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아니, 사랑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또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어떻게 알리십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실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어린아이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인간 세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아들 예수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로 36절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감탄합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감탄이죠. 보통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면 틀림없이 신약의 예수님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갑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이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용서받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식의 잘못을 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멍이 듭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통을 겪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죄가 씻어지려면 누군가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외롭게 방치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편에 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오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잠언 3장 2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찾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다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관심은 세상 속에서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4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욥기 22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금 욥기서에 나오는 이 겸손한 자를 구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지난날 잘못했던 일들을 끊어낼 수 있는 심령의 변화, 정신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바로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기로 작정했을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달라지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바로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남은 삶은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더욱더 겸손하라고, 뻣뻣한 목을 숙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겸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개인마다 다르지만 내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내용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모르면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내 이익만을 위하게 되고 내 건강만을 붙들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늘 가슴속에 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저절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